한편 김여정은 정상회담 내내 그림자처럼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을 했습니다. 북측 수행단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이 그런 김여정을 끌어내는 한 남성이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누굴까요? 김보건 기자입니다. 남한 땅을 밟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화동들에게 꽃다발을 받자 김여정이 재빨리 다가가 건네봤습니다. 강명록에 서명할 땐 펜을 가져다 주고 공동식수 행사 때는 장갑을 끼워주고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도 서류를 직접 받아 전달합니다. 의장대 사열을 할 땐 먼저 서 있던 리선권을 옆으로 밀쳐내기도 했습니다. 남북 각각 단 두 명밖에 없는 정상회담 배석자이기도 합니다. 김정은의 비서실장으로서 막강한 위세를 보여줍니다. 그런 김여정이 무심코 문 대통령과 김정은에게만 허용된 레드카펫을 뒤따라 걷자 김여정을 제지하는 북측 남성이 보입니다.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입니다.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특사로 왔을 때도 그림자 수행했던 인물입니다. 김창선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중앙위원으로 승진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